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 풀치예요, 뚝띠고요. 9kg 재니까 지금 2지 반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배터진 게 약간 보여요. 많이 타진 않았습니다. 선도 부분에서는 아주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중상급으로 보시면 돼요. 배터진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배송이 좀 터질 수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방금 저기 황소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여기 목포 안강망에 잡은 것이 아니고 지도 다 빼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훨씬 싱싱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크기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지금은 보면 알찬 거 있죠. 이건 좀 약간 붉은색이 띠죠. 알찬 거고요. 얘는 알이 차서도 약하게 찬 거. 얘는 아예 안찬 거. 크기에 따라서 틀리고, 알이 이렇게 작은 것도, 알이 차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병어입니다. 40미 병어 10.5kg 나가고요. 38미 8.1kg 나가고요. 이건 자만 것이 아니고 안강만 거라 좀더 싱싱합니다. 회로 드시고요. 그리고 한치. 크기 차이 있어요. 오늘 5월 8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좀 전에 지금 팔굽게 들어왔고요. 수족관 넣어놨습니다. 근데 수족관에 이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오늘 내일 월요일 날 이걸 꽃게로 활어로 팔라 했는데 놔두면 좀 알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조금 빠지면 안 되니까 조금 있다가 얼음 처리해버릴 거예요. 포장해갖고 산채로 포장해서 얼음을 덮은 뒤 이게 살아서 포장이 돼 발이 좀 떨어집니다. 그 점이 부탁할게요. 자, 영하 55도 급속냉동입니다. 민어 정감이에요. 자, 500g이고요. 초밥도 되고, 또 정감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지구 포장했어요. 자, 다음으로는 백미, 알배기 참조기입니다. 3kg에 19마리에서 20마리 왔다 갔다 하고요. 크기는, 24에서 23, 뭐, 4, 5cm. 보편이 24cm 좀 넘는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24, 5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기 중에 제일 큰 겁니다. 백미 참조기가. 그 다음에 120mm 파조기입니다. 이것도 23cm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리수는 22마리든가 3마리든가 적어놓은 거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그 정도 보시면 돼요. 23마리, 3마리? 23마리, 4마리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140미 참조기입니다. 2.8kg인데 지금 잠깐 꺼내놨거든요. 이건 참조기예요. 알배기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40미짜리예요. 23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3kg에 26마리, 7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은 쫄보고입니다. 냉동했군요. 이제 5kg 정도 되고요. 보고 중에서는 좀 독이 제일 좀 많죠. 그래서 머리 떼고 내장 떼고 핏기 빼갖고 물에 담가갖고 손질해갖고 그래갖고 말려서 죽으로 쏘 드시는데 보고 손질할 줄 모르시는 분은 주문하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는 민어입니다. 8미에 5.4, 5.8, 5.6 그러고요. 5.4 그러고 중화새우고요. 자, 그 다음에 등태거. 4미, 뭐, 암수 섞인 거, 그 다음에 5미, 그리고요. 아구, 9미짜리, 한 상자에 9미짜리를 3마리로 나눠서 냉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석어고요. 황석어, 크기 차이 있고, 근데 씨알이 좀 자른 편입니다. 섞여 있지만 잠겨지도 많아요. 10kg씩 지금 작업해서 포장해서 냉동했고요. 그리고 갯가재입니다. 갯가재 2kg씩 냉동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오징어입니다. 다섯 마리씩 담아서 냉동했어요. 엊그저께 냉동했습니다. 그 밖에는 숫자 써진 것은 무게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